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덥고 바짝 날이 내가지고 묘하게 공기가 탁합니다. 요즘 환경오염이 완치 심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더위에 근황 중인 중남미의 환경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라질 정부는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를 주도했고 탄소중립정책, 아마존 불법 산림훼손 근절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불법 산림훼손 근절 기간은 원래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겨 단축할 계획을 구상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바이오 에너지를 통한 사업을 확장시켜 친환경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하! 아마존을 보자는 일은 대변인 말씀대로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리우 환경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인가요? 리우 환경회의는 지구 환경의 날 20주년을 기념하여 지구 온난화와 산업 폐기물 등 지구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개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환경 선언에서는 지구 환경과 개발 체제의 통합을 목표로 세계가 협력한다는 취지 아래 환경 파괴에 대한 인류의 책임과 생태계 보존, 환경 훼손 방지에 대한 연구, 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각 국가 내에서 화석 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기후 변화 협약, 생물자원 멸종을 방지하고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줄이고 생물종 보호를 위해 약조한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저희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차량을 요일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을 지정해주는 차량 오브제를 시행하는 대신 에코비치 시스템, BRT, 친환경 버스를 대거 도입함으로써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멕시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가 도로에 동굴식물로 초록색 다리를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세워 발전소 연료를 석유에서 천연가스 등으로 전환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저희 국가의 환경기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위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멕시코는 감탄할 만큼의 성과를 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기술 시장 2위까지 성장했다면 거기까지 얼만큼의 노력이, 얼만큼의 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1980년대 멕시코시티는 대기오염으로 매우 악명높은 도시였는데요. 당시 멕시코시티에서 수천마리의 새가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떨어져 죽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가 도입한 한 가지 정책이 바로 에코비시 시스템입니다. 에코비시 시스템은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멕시코 전역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환경 정책으로서의 큰 효과를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대중교통 장려 정책과 에코비시 시스템을 시행한 결과 2017년 OECD 국제교통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3년까지 멕시코시티의 미세먼지 농도가 71%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멕시코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앞서 멕시코 정부 대변인이 전한 초록색 다리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한 발전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우 멕시코 국내 정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에너지를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에너지 부문 개혁은 다소 힘들 전망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문가 부족, 정부 예산 부족, 오랜 관행의 지속 등으로 인해 정책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중남미 국가 환경정책 개헌에 국제 토론 포럼과 장학 제도를 마련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이슈에 대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세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들은 한없이 작은 그런 알맹이 같은 존재들이지만 무엇보다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발화점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언젠간 걱정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외교부는 한 중남미 물환경 포럼을 개최하며 중남미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들 간의 활발한 환경 정책 교류를 기대하며 국제 협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ias.